지효줘 지효. 네. 네. 아 잠깐만 지효줘. 나 이거 어? 잠깐 저기 두고 왔는데 쌍인공 고깃집에 두고 왔어요. 왜? 비켜야지 앞으로 비켜요. 난 이제 난 이제 먹어야 되는데. 비키세요 비키. 비키세요 고기 들어가요. 형은 일단 없는 걸로 합시다. 형들아 아까 그 고깃집 가면은 이 유성민 선수 진짜 사인볼이야. 그 사인볼 하나 있어. 꼭 가져와야 돼. 네. 자 여러분 어쨌건 정답입니다. 예. 축하드리고요. 오케이. 쉬운가 봐. 또 맛있는 거 먹습니까? 여러분 정답 맞추셔서 정말 다행이에요. 네. 왜냐면은 네. 여러분이 만약에 틀렸었을 경우 어떻게 했어요? 저번에 종이배 만드신 적 있죠? 예. 네. 종이배로 금강을 건드는 게 진짜로 정해진 거 진짜로? 이명태 PD 방금 철수했어요. 아 정신 차려요 진짜. 진짜로 진짜 보시면 알 거예요. 제가 거짓말 안 해요.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아 그거 하지. 아 왜 형 그거 12시간짜리예요 야 내일 아침에 들어가. 중간에 빠지면 다시 하는 거 생각 안 하세요? 형 그때 걷는 거 못 봤어. 봤어 형 기가 막히게 여기까지 다 잠겨서 걷는 거 같아. 잠수하는 줄 알았어요. 아 정말 미쳐버리겠다 정말. 정답을 맞추셔서 다행히 쉬운 미션을 쉬운 겁니까? 버리셨고 네 하나씩 말해도 쉽네. 어, 귀엽네요. 장 보는 거네. 오케이 말해도 쉬워. 자 그 안에 미션 비디 있으니까 잘 챙기시고요. 자 이번 왜요? 미션은 시장 끝말잇기입니다. 끝말잇기. 어? 아 뭔지 알겠다. 끝말잇기 잘해. 사와야 되는구나. 제한 그치. 시간이 있고 첫 번째 제시어는 저희가 드릴 거예요. 네. 그거에 해당하는 끝말에 대한 물건을 사오시면 되는데. 만약에 3개 생각하면 스콘만 사야 되는데. 네. 다음 사람은 바로 바꾸러 가요. 서로 도와주면 안 돼요? 안 돼요. 더 사와야 돼. 글자 수는 제한 없죠? 제한. 자 바로 제시어를 드릴게요. 이렇게 하고 가보죠. 이렇게 그래. 자 준비. 자 첫 번째 제시어. 형 아니면 가게에서 빨리 가라. 야 가까운 데로 가야 최대한. 자 저게 뭐야? 장조림. 장조림. 이게 림이 없잖아. 그럼 림이 없어. 임도 있잖아. 림이 임도 있잖아. 장 장어 간장 좋아하네. 아니 간장 말고 장어 왔다 왔어. 벌써 왔네. 아 반대로 간다. 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뛰었다. 장기 있어요. 장기 장갑 아니면 장 아 장기 장기가 낫다. 장갑 목장 아 목장갑 말 장갑 아니 아무 장갑 상관없어요. 장갑 얼마야 장갑? 1500원 빨리 이거 만원짜리 네 맞습니다. 아 근데 장갑이 아. 장화 장식품 장미 내 꽃가게가 없어 시장이라. 장문의 편지 장난하냐. 야 이거 어렵게 된대. 장갑 갑질. 야 갑질이 내려와. 어? 야, 너 뭐 생각하는데 재석아? 어묵! 제가 뭐 갖고 올 건데? 갑오징어? 어. 그거 안 갖고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? 제가 지금 내가 볼 땐 제가 머릿속에 갑오징어 말고는 없어 지금. 어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선생님 갑오징어 있어요? 갑오징어? 지금 안 나와요. 갑오징어예요. 아 그래요? 선생님 갑오징어 있어요? 갑오징어? 갑오징어? 선생님 갑으로 시작하는 게 뭐 있어요? 갑. 갑오징어. 갑오징어. 갑오징어 없으시고 갑. 갑. 아, 제가 뭘 사올지 모르겠다는데. 갑오징어? 어묵. 뭐 있어? 뭐야?